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공군 비행장들을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6.25 전쟁 당시에 공군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해서 유엔군의 공습에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북한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항공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속에 지하 경납 시설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북한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북한은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처음 살펴볼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의주 비행장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의주 비행장인데요. 보시면 여기 압록강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혹시나 강이 범람을 하면 여기 침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네요.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중국의 단둥시입니다. 이 북한 지역의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철도가 압록강 철교일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다 이쪽 철도를 통해서 여기 북한 신의주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의주 비행장은 원래 군 전용 비행장이었는데 현재는 민군 공용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여기 서쪽으로는 위화도와 압록강, 중국 단둥시가 있고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여기에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위성사진에 포착이 되었었다고 해요. 아마도 중국이랑 교역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일 텐데요. 여기 뭔가 나무를 가지고 새롭게 창고 같은 건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올해 2023년에 촬영된 위성사진입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 부정기 편으로 평양으로 가는 화물기가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중국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화물열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물자를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평양으로 이송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활주로인데 예, 비행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활주로고요. 이 활주로에 연결되어 있는 택시웨이라 그러죠. 이 길을 따라서 오면은 이렇게 산속으로 연결된 벙커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항공기들이나 정비시설들을 다 숨겨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산속으로. 그리고 반대쪽. 여기 반대쪽에 보면은 전투기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 밑에 여기 서 있는 걸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 안에 전투기를 보관하는 그런 경납고가 산속에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 1945 아세요? 슈팅 게임? 비행기 게임 1945. 거기에 나오는 비행기 같이 꼭 생겼어요. 이제 엄청 오래돼 보이는 그런 북한의 비행기들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가짜 같지 않나요? 딱 봐도 전혀 날아가지 못할 것 같이 생긴 그런 비행기도 서 있네요. 북한이 이제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경납 시설들을 지하 공간에 산 속에 설치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놓은 곳이 여기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곳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갈 곳은 황해남도에 있는 태탄 비행장입니다. 태탄 공항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활주로가 좀 그래도 제법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 모습이죠. 네, 여기가 바로 황해남도에 있는 태탄 비행장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위쪽으로 보시는 곳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지금 꽤 큰 산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항 주변에 산이 있을 경우에는 돌풍이 발생을 해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태탄 비행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산 옆에다 지었다고 해요. 바로 이제 비행기들을 산 속에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보시면은 활주로 끝에서 또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비행기들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네요. 이건 진짜 6.25 때 쓰던 미국이 같이 보여요.
여기도 거의 전쟁기념관 이런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 여기 산 속으로 연결된 굉장히 터널 입구가 커 보이죠? 이 산 속에 도대체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왠지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 딱 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갈라져서 산을 관통해서 큰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엄청난 시설들이 있겠죠. 이거 파서 만드는데 고생 좀 했겠는데요. 보시면 엄청난 지하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만들어 놨을까요? 나중에 출격할 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렇게 되면 그죠? 활주로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한참 나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설마 여기로 나오는 건가? 그럴 수 있겠네. 이 산 속으로 다 연결되어 있나 보다. 그죠? 미쳤네 이거 완전히. 이상하다 했어. 너무 멀잖아 여기까지 가려면은. 여기는 이제 정비하러 오거나 그럴 때 있는 시설이고 비행기들이 다 이쪽 여기에 산 안에 있나 본데요? 여기 구멍 이렇게 넓은 걸 봐서는 이거 봐보세요. 여기 그늘진 곳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랑 두 군데. 그래서 이 산 속에 다 비행기들이 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어쩐지 너무 멀더라 활주로랑. 우리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공군 전력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태탄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는 전투기 14대는 지난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한 번도 위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전투기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뭐 모양이랑 색깔만 그럴듯하게 꾸며둔 위장 모형 전투기라는 건데요. 아직 뭐 영상 탐지로만 봐서는 이게 육안으로 모형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어렵다고 해요. 또 여기가 여기 서 있는 전투기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여기가 이제 활주로 위에서 옥수수를 말린다거나 겨울철에 활주로에 쌓인 눈을 전혀 치우지 않는 모습도 포착이 된 걸로 봐서는 여기 공군기지가 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찾아가 볼 곳은요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강다리 비행장입니다. 아까 태탄 비행장에 비하면 상당히 좀 허술해 보이죠? 많이 낡아 보여요 활주로가. 여기는 이제 원산시 근처에요. 네, 여기가 원산이고 이쪽에 있는 큰 활주로 공항이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이고요. 원산시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활주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강다리 비행장의 특징은 활주로 가운데 전체가 지하에 건설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곳인데요. 보통 지하 격납 시설에 있던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출격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여기는 지하에서 연결된 활주로를 이용해서 곧바로 이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서 바로 쇠려 밟아서 바로 이륙을 한다는 거죠. 여기 활주로 주변에 정비시설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활주로만 덩그러니 있는 거는 이제 역시 산속 동굴 안에 그런 시설들을 몰아 넣어놨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강 위로 활주로를 놨었나 본데 지금은 좀 부서져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활주로 상태가 여기 많이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눈도 하나도 치워지지 않고 이렇게 눈이 쌓여있으면 이륙을 못 하거든요. 이쪽으로만 나가려고 그런가? 활주로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이렇게 많이 낡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하에 이렇게 시설들을 숨겼다고 해도 사실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죠. 예, 과거보다 미사일의 정밀도도 높아졌고 지하로 막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같은 미사일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뭐 그냥 지상에 그냥 노출시켜져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온천 비행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여기가 온천 비행장. 꽤 큰 규모의 공군기지로 보여지네요.
여기도 아까 봤던 그런 미그기 같은 비행기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신형 같은데 모양이? 6.25 때 쓰던 것보다는 약간 신형으로 보여요. 이건 수호위 전투기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요게 좀 최신형 전투기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저것도 근데 모형일 수 있죠. 가짜를 갖다 그냥 저렇게 세워놓고 막 종이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활주로가 있잖아요. 그죠? 활주로인데 여기도 산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또 요 산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요 산속 지하 시설에서 세 갈래로 활주로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도 좀 출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본 원산의 강다리 비행장이랑 여기 온천 비행장까지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지하 활주로를 건설해 두고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 참 여기 동원돼서 일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네요. 장비도 별로 없을 텐데, 그죠? 북한의 활주로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민간 도로랑 활주로의 구분이 거의 없어 보여요. 우리로 보면 이게 되게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나 봐요. 사실 북한에는 차도 거의 없고 다닌 사람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뻔하니까, 그죠? 어차피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뭐 비행 훈련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그냥 도로로 쓰다가 여차하면 또 활주로로 쓰고 그런 것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군 기지를 짓는 게 어떤 소음이나 도시 개발 계획 같은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민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되니까 그냥. 오히려 북한은 이 민가를 활주로 가까이에 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북한 미군이나 우리 군이 이제 활주로 미사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오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좀 오폭을 하지 않도록 주저하고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노린다는 거죠. 민가를 가까이 지어가지고 부담을 주려고. 그래서 활주로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민가들을 막 짓는다고 해요. 이런 거. 보시면 활주로랑 붙어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활주로 이렇게 가까이에 웬 집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에 짓는다고. 다음 북창 비행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온천 비행장은 이제 평양의 서쪽에 있었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곳이 평양이고 북창 비행장은 여기 북쪽에 평양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게 보이는 곳이 순안공항, 평양의 주요 국제공항이죠. 미사일 기지도 이 근처에 있고 미사일 발사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북창공항 한번 볼게요. 여기도 어김없이 산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비행기 많이 서 있네요. 여기 아까 거기도 그렇고 어디야? 아까 온천 비행장도 그렇고 여기 북창 비행장도 그렇고 이제 평양에 가까운 공군기지라 그런가? 조금 신형 전투기들도 있고 좀 전력이 이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네요. 비행기 상당히 많이 보이죠. 여기는 6.25 때 쓰던 것보다는 좀 신형 같은 비행기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서 있는 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끝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짠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민가들이 활주로에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활주로 사이에서 농사도 짓고 다 하네요. 그죠? 북한은 사실상 군과 민간인의 그런 구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평양의 남쪽으로 가볼게요. 황주 비행장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런 공군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양에서 남쪽에 있는 황주 비행장입니다. 쭉 비행기가 이렇게 반사가 돼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긴 좀 어떤 경락권 안에 안 있고 밖에 많이 활주로 옆에 그냥 세워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도 산속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활주로네요. 보시면 여기도 뭐 일반 도로랑 활주로랑 막 구분 없이 막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같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북한이니까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왜 비행기가 있어? 여기서 뭐 고치고 그러는 건가? 여기 경납고가 연결된 게 보이시죠? 네, 지금까지 북한 공군기지 지하 활주로와 산 속에 있는 그런 경납 시설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